안녕하세요, 하영국입니다.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띠로의 성향으로만 말을 하는 거니까 꼭뭐내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세한 거는 조금 주위의 선생님이나 하영국이나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나의 사주에 대해서 좀 제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내 띠, 내 띠가 뭔 띠인데 이거는 아니다, 저건데 이거는 아니다, 이런 악플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범띠예요. 활발하고 조금 외향적이고 말을 마음속에 좀 담아두지 못하는 솔직한 면이 되게 있는 사람들. 그리고 또 속내를 다 밝혀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. 사주에 따라 다 틀립니다. 자신의 모든 일이 패기가 넘쳐요.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다 싶어서 좀 자존감이 되게 높죠.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, 남 앞에 1등 자세가 높아서 왕노릇을 좀 하고 가셔야 되고, 굽히기를 싫어한다. 자존심이 강하다. 그럴 수 있으니까 일을 이번에는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의를 드리고 싶고, 내가 급하게 일을 서두르면 이번에 하반기에는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, 이 범띠라는 자체가 운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왕성하고 사회가 번창,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번창시킬 수 있는 장사꾼,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뭐, 이 나랏밥 먹는 사람들, 나랏밥보다는 좀 어쨌든 머리 저 위에 앉아있는, 조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, 노력을 많이 하셔라. 초년, 중년은 조금 고달플 수 있으나, 하반기 이렇게 조금 노년에 가서는 내가 그래도 금전을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분들은 조금 산신에 이렇게 제를 많이 지내거나 조상 회원 같은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역마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밖으로 놔둘 때 사고수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이분들은 기분 관살 들이 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고, 건강수 조금 신호수 들어오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